이번 동작은 크리스 크로스 동작입니다. 누워서 하는 복부 운동인데요. 상복부뿐만 아니라 하복부, 외복사근까지 복부를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누워서 하실 때 배꼽이 바닥에서 많이 뜨지 않게 배꼽을 납작하게 꾹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동작 보여드릴게요. 천장을 바라보고 천천히 누워주세요. 누워준 상태에서 양손은 머리 뒤에 안정적으로 받쳐준 상태에서 상체를 목만 당기지 않도록 최대한 여기 상복부 힘을 써서 상체를 반 접는다는 느낌으로 길게, 목을 길게 뽑아서 올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배꼽은 바닥에 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다리를 들어 올릴 텐데요. 먼저 한쪽 다리만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 팔꿈치와 맨 무릎이 만날 것 같은 느낌으로 트위스트 당겨주고요. 반대쪽 다리를 트위스트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당겨놓고 뻗어있는 다리는 길게 바깥쪽으로 늘려놓는 힘을 유지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크로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크로스. 동작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배꼽은 바닥에 꾹 눌러놔주세요. 하나, 후, 당기고 뻗는 쪽은 길게 유지. 둘, 후, 셋, 넷, 다섯. 지금 상복부뿐만 아니라 하복부, 옆구리 쪽 근육까지 전체적으로 복부에 자극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자,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리를 모아주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동작은 간단하지만 쉬지 않고 진행했을 때 자극이 엄청나고요. 한 번에 윗배, 아랫배, 전체적으로 옆구리까지 다 자극해줄 수 있는 동작이었어요. 자, 이 동작은 쉬지 않고 4분 동안 진행해주세요.